학생 중에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이게 빈민가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었어요. 특히 여학생들, 많은 여학생들이 엔지니어로서 성장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. 근데 이 학생이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들 그거 안 돼, 그거 불가능해, 그게 힘들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. 그거를 한 두세 번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번, 20번, 30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우울증에 걸렸고 머리가 다 빠지고 살이 빠지고 그러면서 아마 자신에게 물었을 거예요.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지? 이렇게 어렵고 다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지?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, 여러분 같으면? 안 되겠다. 처음에 자신감이 넘치다가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, 안 되겠구나. 그냥 마음속에 그냥 포기하는 경우 조금 좀 있는 것 약간 짜증나면서 반항심도 들것 같아요. 제가 모델 대회에 나간다 그랬을 때 다들 반응이 별로였어요. 그때 생각이 나네요. 키만 크다고 다 모델이냐면. 이 학생의 경우 결국 한 3, 40번을 이렇게 실패하고 59회 정도까지 실패를 했어요. 근데 60회 때이 친구가 150억 원을 투자를 받았어요. 150억 원을 투자를 받았어요. 60회 때.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런 빈민가에 과학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. 수익이 나요. 그 투자자들에게도 수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. 공적인 선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할 때 투자자들이 네. 어떤 이윤을 받으려고 투자하지 않아요.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자가 운영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를 원해요. 그게 하다가 어느 정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까지 도와주는 거죠. 그냥 도움을 주는 거네요.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. 근데 우리나라에 좀 흔하지 않아요. 근데 지금 이제 투자를 받아서 자생적으로 잘 자생적으로 하고 지금 투자를 엄청 네. 더 많이 받고 더 프로그램 확장하고 또 다른 단체와 이렇게 연계도 되고 하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이 와서 아, 선생님 저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요. 이런 스타트업 하고 싶어요. 그러면 제가 항상 그렇게 그래 한 60번까지는 내가 봐줄 테니까 60번 실패할 거를 생각하고 해라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